다시 나랑 잘해보면 안 될까? 그래서 다시 나한테 연락한 거야? 응. 내가 너무 그리워서? 너도 그립고 네 몸도 너무 그립고. 아! 내가 사준 에어팟 내놔. 그거는 전에 만났던 썸녀 줬어. 아! 내가 사준 운동화 있지? 그거 내놔. 그거는 잘 보이려고 썸녀 남동생 줬어. 아! 내가 생일 때 사준 지갑은 있지? 그거 내놔. 그건 당근마켓에 팔았어. 내가 사준 플레이스테이션 있지? 아 그거 이따가 당근마켓 직거래 하길래. 아! 자기 뭐 집에 전등 나간 거 없어? 없는데 왜? 전등 갈아주는 척 하다가 불 꺼버리게. 불 끄고 뭐 하게? 여기 분위기 되게 좋지? 응. 오빠 여기 자주 와? 여자 꼬실 때마다 여기 와. 그럼 여기 같이 왔던 여자들 중에 누가 제일 예뻐? 네 번째로 왔던 가연이. 세 번째로 왔던 나연이. 그 다음은?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. 영희. 영희. 그 다음은? 그 블랙핑크 제니 닮은. 아. 정인이. 정인이. 나 집에 가고 싶어. 우리 집 가면 안 될까? 여기서 뭐 하냐? 보다시피 바람 피고 있었어. 방주, 이게 무슨 상황이야? 된 상황이야. 오빠, 여자친구 뭐 없다 그랬잖아. 그때 잠깐 헤어진 상태였어? 그 잠깐 헤어진 상태에 새 여자친구를 만든 거야? 정답. 안녕하세요. 몇 분이서 오셨어요? 저희 두 명이야. 몸매가 되게 좋으신데 저랑 부위부비 하실래요? 저희가 갑자기 우리 집에 왜? 촉이 안 좋아서 와봤어. 여자 촉이 무섭다더니 사실이었네. 뭐해? 나도 이 상황이 뭔지 잘 모르겠어.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? 무슨 상황이야? 오빠 여자친구 있다고 안 했잖아요. 안 물어보셨잖아요. 너 어제 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? 잘 기억이 안 나, 자기야. 어제 헌팅포츠가 있었잖아. 응, 헌팅포츠에 있었대. 자기야, 내가 적금을 깨서 술값을 했어. 적금을 깨서 여자 술값을 내줘? 미친 새끼, 꺼려! 전 여친이랑 왔었어? 응. 그때 참 행복했었지. 여기서 뭐 했어? 여기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서 혀랑 혀가 슬슬 만나. 스네이크처럼. 그리고? 그리고 나 베이비 막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. 우리 이제 뭐하지? 나 운전하고 와서 피곤한데 잠깐 누워서 자면 안 될까? 자면서 뭐하게? 나 베이비. 근데 오빠는 이거 어떻게 알았어? 아 이건 전 여친이랑 했었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또 준비해봤어. 전 여친이랑 이걸 했었어? 뜨거웠었지. 좋았어? 아니 뜨거웠어. 비키니로 갈아입고 와주면 안 돼? 비키니 자기야 근데 하나도 안 아파. 뭔가 감촉이 좋아. 부드럽고 뭔가 오묘하고 하나도 안 아파. 손흥민 슛! 아 아까 진짜 손흥민이 골 넣는 줄 알고 식겁했네. 앉아 뒤지기 싫으면 아 골을 넣었어야지. 되게 아쉽네. 대한민국. 그냥 따뜻한 집에서 넷플릭스 볼까? 그러면 우리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땀이라도 좀 뺄까? 지금 뺄까? 이게 이뻐. 이게 이뻐. 왼쪽이 이쁘다 그러면 오른쪽 별로냐 그럴 거고, 오른쪽이 이쁘다 그러면 왼쪽은 별로냐 그럴 거고, 왼쪽이 이쁘다 그러면 왼쪽은 왜 이쁘냐 그럴 거고, 오른쪽이 이쁘다 그러면 아, 나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지?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고 입고 싶은 옷이 없는 거겠지. 무슨 말이라도 하자. 너 나랑 맞춰가려고 노력은 하니? 너는 뭐 나 맞추려고 노력은 하니?
너 약속 날 맨날 전화 못 받아서 그냥 늦잖아. 못 받은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받은 거야. 아,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가는 거야. 아, 됐어. 그냥 헤어지자. 그러면 내가 준 선물 다 가져와. 너 진짜 찌질하다. 어차피 남인데 찌질해도 얻을 건 얻어가야지. 피하네. 이제 남인데 맞을 이유. 아, 다 줄게. 뭐부터 줄까? 에어팟. 그건 사준 게 아니라 반 못 해준 거잖아. 그럼 반 주면 되겠다. 뭐해? 아, 나 환자한테 때리면 내일부터 환자잖아. 그럼 지금 키스할까? 아, 뽀뽀할까? 아, 뽀뽀할까? 아, 손잡을까? 아, 공공장소에서 그러는 게 말이 돼? 손은 잡을 수 있지 않나? 손잡으면 안고 싶고, 안으면 뽀뽀하고 싶고, 뽀뽀하면 키스하고 싶고, 키스하면... 아, 아. 커튼 쳐라. 네. 왼쪽, 그래. 그 왼쪽을 밟고 기어봉을 움직여야 차가 움직이는 거라고, 자기야. 나 답답해? 나 답답해. 나 안 할래. 진짜로? 아, 자 이제 살살 엑셀을 밟으면 돼. 엑셀을 살살, 살살, 살살 밟으라고, 씨발! 산 지 얼마 안 된 차인데 괜히 사고 나면 자기랑 나랑 어색해지니까. 차야 나야? 5대5? 누가 온대? 차? 어, 자기? 어, 뭐야? 브레이크 밟으라고 ㅂ이다! 어쩐지 몸매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.